대한과학그룹은 대한민국의 토탈 레버러토리 솔루션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과학의 익스트랙션 워터베스를 소개하겠습니다. 구성품은 사고 모델을 기준으로 본체를 포함하여 사용자 매뉴얼, 품질 보증서, 인스펙션 시트, 홀딩 프레임 세트, 컨센트리 링 커버 세트, 전원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품을 바닥이 단단하고 평평한 곳에 위치시킵니다. 홀딩 프레임을 장착합니다. 베스 위에 뚜껑과 컨센트리 링 커버 세트를 올려줍니다. 동봉된 전원 케이블로 연결하고 전격 전압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제품을 작동하기 전 과열 방지를 위해 세이프티 노브를 사용 온도보다 20도씨 높게 설정합니다.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초기 화면은 Set Operation Time 모드입니다. 초기 상태의 설정 시간은 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무한대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즉,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는 연속 작동함을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 LCD 화면 위쪽의 숫자는 설정 시간을, 아래쪽의 숫자는 남은 시간을 표시합니다. 조그 셔틀 노브를 돌리면 설정 시간과 남은 시간이 함께 변하게 됩니다. 이때 설정 시간은 1분 단위로 조절 가능하며 최대 99시간 59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원하는 시간으로 설정하신 다음 조그 셔틀 노브를 한번 눌러주면 설정 시간 동안만 작동하게 됩니다. Set Operation Time 모드에서 모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조그 셔틀 버튼을 눌러주면 Set Delay Time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조그 셔틀 노브를 돌려 시간을 설정하고 조그 셔틀 노브를 한번 누르면 지연 타이머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 설정 시간 동안의 작동 지연 후 히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Set Operation Time 모드에서 모드 버튼을 한번 누르면 Set Temperature 모드로 진입하여 사용 온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LCD 화면 위쪽의 숫자는 설정 온도를, 아래쪽의 숫자는 현재 온도를 나타냅니다. 이때 설정 온도는 0.1도씨 단위로 조절 가능하며 최고 100도씨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원하는 온도로 설정한 다음 조그 셔틀 노브를 한번 눌러주면 히터와 함께 히팅 램프가 켜집니다. Set Temperature 모드에서 모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조그 셔틀 노브를 누르면 오프셋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오프셋 모드는 사용자가 실험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온도계와 본 조절기에 표시되는 온도계를 일치하여 실험해야 하는 경우 보정값을 설정하여 일정값을 감하거나 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정 온도는 조그 셔틀 노브를 돌려 가감할 수 있으며 0.1도씨 단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10도씨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Set Temperature 모드에서 모드 버튼을 누르면 락킹 모드로 진입합니다. 이 상태는 현재의 설정 값을 보호하기 위한 모드로서 조그 셔틀 노브를 돌리거나 눌러도 현재의 작동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LCD 화면의 위쪽 숫자는 현재 온도를, 아래쪽 숫자는 타이머의 남은 시간을 나타냅니다. 대한과학의 익스트랙션 워터베스는 디지털 퍼지 제어 방식으로 설정해 놓은 온도 근처까지는 전력이 최대로 공급되며 설정 온도에 도달한 후에는 히터에 공급되는 전력이 적절하게 조절되어 온도 편차를 극소화함과 동시에 우수한 온도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유럽의 안전인증인 CE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익스트랙션 워터베스는 최대 100도까지 가열 가능하며 4구, 6구, 8구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과학의 익스트랙션 워터베스는 비규격으로도 제작 가능하며 IQOQ 밸리데이션 또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대한과학의 익스트랙션 워터베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월드 베스트 아이템을 대한과학 홈페이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